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치즈를 3번 추가한 김치 낙지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낙지김치죽을 아플 때 드셔보셨나요? 사실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고생하다가 이제 체온이 38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입맛이 돌길래 뭘 먹을지 고민하는데 낙지김치죽이 생각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아플 때 먹어보는구나 하는 마음에 배민 전용 치즈 낙지김치죽에 치즈를 두 번 추가해서 주문을 했죠. 아니 그런데 치즈 낙지김치죽을 시키니까 치즈를 처음부터 녹여서 주더라고요. 저는 눈꽃 같은 치즈를 죽 위에 솔솔 뿌려서 하얗게 가득 채운 막 그런 비주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확인해보니까 배민 전용 치즈 낙지김치죽은 치즈를 녹여서 갖다 주고 낙지김치죽에 치즈를 추가해서 주문하면 치즈를 따로 담아서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 위에 솔솔 뿌린 치즈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녹여졌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침이 추릅추릅 하는데 사실 아까 주문하려고 보니까 냉이 불고기 현미죽이 왠지 맛있어 보여서 그것도 주문을 해봤고요. 칠판 제육볶음도 있길래 이것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진짜 입맛이 제대로 돌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달달한 게 땡겨서 단호박 식혜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식혜 하니까 예전에 먹었던 하계당 식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식혜 진짜 맛있으니까 식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바로 주문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혜로 목부터 축여보죠. 아유, 이거 따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구나. 짠! 단호박 맛이 제대로 나는 식혜인데요. 그리고 식혜에 요 밥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밥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네요. 그러면 낙지 김치죽 먼저. 아니 이거를 아플 때 시켜 먹어볼 줄은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칼칼한데 되게 깔끔한 칼칼함이거든요. 기름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맛이라서 아플 때 먹어도 괜찮네요. 뭐 속이 불편하거나 막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 치즈 괜찮겠죠? 그냥 진짜 불고기에다가 냉이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제 입맛에는 약간 짜고 느끼하고 아이고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흔하게 먹는 약간 조금은 덜 자극적인 그런 제육볶음 맛인데요. 죽이랑 같이 먹기에는 그냥 장조림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얘도 치우겠습니다.
김치 낙지죽은 장조림입니다. 일로 오세요, 장조림 씨. 단독 자리 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육은 환자들을 위한 메뉴는 아닌 것 같고 보호자들을 위한 메뉴가 아닐까? 이제 아픈 사람 시켜주면서 자기는 요거 시켜서 그냥 밥에다가 반찬처럼 이렇게 먹는? 제육치고 자극적인 맛이 되게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컨디션에서는 확실히 좀 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세게 느껴져요. 아니 근데 본죽 양이 이렇게 많았나요? 먹어도 먹어도 주는 것 같지가 않지? 마지막 한 입 야무지게. 아니 마지막 한 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자꾸 먹고 있는겨? 이건 이따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올 여름, 가을, 겨울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죽 먹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뭔가 좀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생생한데 뭔가 이렇게 휙휙 방향전환을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한 템포 늦게 따라오는 느낌? 뭐 이렇게 했는데 정신은 약간 약간 이렇게 따라오는 딱 그 정도인데 죽 먹었으니까 좀 많이 낫지 않았을까요? 38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뭐 덕분에 아파가지고 죽먹방도 오랜만에 찍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